안녕하세요. 데브월의 혜림입니다. 이번 게임은 미니빌입니다. 미니빌은 주사위를 굴려 미니빌 마을에 필요한 주요 시설 4개를 먼저 건설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구성품으로는 시작카드 두 종류로 뒷면이 노란색이고요. 주요 시설 카드는 4가지 종류로 뒷면이 회색입니다. 기초시설 카드는 총 15가지 종류가 있고 뒷면은 초록색입니다. 1원, 5원, 10원짜리 동전 3종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사위 2개가 있습니다. 게임 준비로 우선 노란색인 시작카드 빵집과 밀밭을 각각 한 장씩 받아 자신의 앞에 둡니다. 다음 주요 시설 카드 4장을 자신의 앞에 이렇게 뒤집어서 둡니다. 각자 동전은 3원씩 받습니다. 남은 동전들은 한 곳에 모아두고 이곳을 은행으로 활용합니다. 15종류의 기초시설 카드를 종류별로 번호 순대로 중앙에 배치합니다.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고 게임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차례에 우선 주사위를 굴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사위는 한 개를 굴리고 주요 시설 중에 기차역을 건설했다면 한 개 또는 두 개를 굴릴지 선택하여서 주사위를 굴릴 수 있습니다. 굴린 주사위의 숫자와 내 마을에 건설되어 있는 시설 중에 숫자가 일치하는 카드가 있다면 해당하는 모든 카드의 효과를 사용합니다. 주사위의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시설에서 카드의 효과를 발휘해서 예를 들어 빵집의 경우에는 내 순서에만 동전 한 개를 획득할 수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동전 1원을 획득합니다. 주사위의 숫자와 일치하는 카드가 없다면 바로 건설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차례에 건설을 할 수 있는데요. 기초시설이나 주요시설 중 원하는 시설을 한 개만 지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 좌측 하단에 건설 비용이 적혀 있는데요. 해당하는 건설 비용을 내고 카드를 자신의 앞에 두어 건설을 합니다. 기초시설들은 같은 종류의 시설을 여러 개 지을 수 있지만 보라색 카드와 주요시설의 경우에는 종류별로 한 개씩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 건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비용을 내고 주요시설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건설합니다. 주요시설은 건설 후 다음 차례부터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시설 카드는 4가지 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파란색 카드의 경우에는 차례와 상관없이 누군가 주사위를 굴렸을 때 주사위 숫자가 일치한다면 자신의 미니빌에 숫자가 일치하는 카드가 있을 때 모두 효과가 발휘됩니다. 초록색과 보라색 카드의 경우에는 내 차례에 주사위를 굴렸을 때만 효과가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 이 플레이어가 자신의 차례에 주사위를 굴려 이렇게 2가 나온 경우에 해당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에 빵집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1원씩 2원을 얻게 되고요. 이 플레이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이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목장이 파란색 목장 카드가 있기 때문에 동전 1원을 획득합니다. 빨간색 카드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차례에만 효과가 발휘되고 주사위를 굴린 사람에게 동전을 받습니다. 주사위를 굴린 사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차례로 동전을 주어야 하고 동전이 모자랄 경우에는 동전을 줄 수 없습니다. 카드 효과의 처리 순서는 빨간색이 우선 적용되고요. 그 다음으로 파란색과 초록색, 마지막으로 보라색 순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굴려 숫자 3이 나온 경우에 빨간색 카드가 우선 적용되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각각 이 플레이어는 1원을 주고요. 이 플레이어에게는 카드가 2개여서 2원을 주어야 하는데 자신이 1원밖에 없다면 있는 돈만큼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록색 또는 파란색 카드의 효과가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초록색 카드 효과를 적용해서 1원을 은행으로부터 획득하고 이렇게 획득한 돈을 사용하여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설 카드의 효과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기차역의 경우에는 주사위를 두 개 굴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한 개 굴릴지 두 개 굴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의 경우에는 컵 또는 집 모양 아이콘이 그려진 카드로 동전을 획득할 때 추가로 동전을 한 개씩 더 획득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쇼핑몰을 건설하고 자신의 차례에 주사위를 굴려 빵집이 적용될 때 동전을 원래는 한 개씩만 얻을 수 있어서 총 2원을 얻게 되는데요. 쇼핑몰에 보너스 기능이 추가되어 2원을 추가로 더 획득하여 총 4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차례에 주사위를 굴려 다른 플레이어에게 빨간색 카드의 효과로 동전을 주어야 할 때 다른 플레이어가 쇼핑몰을 건설하고 있는 경우라면 카페의 경우에 원래 동전 하나만 줘야 되는데요. 쇼핑몰의 효과가 적용되어 동전 2개를 줘야 합니다. 놀이공원은 주사위를 2개 굴려 주사위가 더블이 나왔다면 이렇게 주사위를 2개 굴려서 주사위가
똑같은 숫자가 나와서 더블이 나왔다면 차례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놀이도구원의 효과가 발휘되어 차례를 한 번 더 해서 주사위를 다시 굴렸을 때 또 더블이 나온 경우에는 또 한 번 차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 더블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차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은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 있게 해주는데요. 차례에 주사위를 한 개만 굴렸을 때에는 한 개를 다시 굴릴 수 있게 해주고요. 두 개를 굴렸을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다시 굴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례를 진행하여 자신의 미니빌에 다양한 시설을 건설하고 돈을 벌어 4개의 주요 시설을 가장 먼저 건설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그 즉시 게임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타운건설 보드게임 미니빌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